I got a feeling that this could be a little more than feelings. If I'm being honest, honestly, you got me with you.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준비했는데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인 이니스프리의 컬러피커 동백 아이 팔레트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완전 각 잡고 동백 아이 컬러 팔레트를 출시했는데 진짜 제 스타일인 거예요. 컬러부터가 그러니까 아랑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출시하자마자 섀도우 팔레트, 틴트, 블러셔까지 다 주문을 했는데 몇 개는 품절돼서 못 샀어요. 그래서 품절된 거 제외하고는 다 구매해서 제가 꼼꼼하게 발색도 해보고 오늘 같이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찍으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저 지금은 세수만 하고 나온 상태인데 요즘에 피부가 알아요. 좋다고요. 요즘 맨날 피부 자랑해가지고 조금 이제 너무 민망하다. 난 니들립 또 사용을 해줄게요. 여러분 저 이제 니들립 마지막 장이에요. 두근두근 어떡해. 아니네, 한 장 더 남았네. 짜자잔! 얘 지금 사용해주면 여기 지금 딱 한 장 남아있어요. 마지막 장. 오늘이 니들리 두통 비우는 날일 것 같아요. 진짜 다 썼는데도 얘 안에 에센스 엄청 많은 거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지? 제가 요즘 니들리 자주 쓰니까 주변에서도 엄청 물어보고 제가 자메이크라는 번역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제 거기서 저 컨설팅 해주시는 매니저님? 담당자님도 니들리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찰망찰망 남은 게 좋아 보이네요. 이래서 역시 다들 영업당하는구만. 좀 내심 뿌듯했어요. 저는 그냥 순해서 잘 쓰고 있는데 얘가 모공 축소에 효과가 있대요. 몰랐어.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뭐 살 거 없나 보다가 모공 축소에 좋은 패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확실히 좀 결도 좋아지고 뭔가 피부 모공이 줄어들었나? 스킨앤랩 닥터더마 솔루션 베리어덤 밀키 세럼입니다.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기초를 이것저것 다시 바꾸고 있는데 얘는 물도 아니고 쫀득한 젤리 제형도 아니고 콧물 쫀쫀한 느낌이에요. 약간 콧물 제형이거든요. 문지르면 뭔가 맨들맨들하게. 이거 스킨앤랩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확실히 쓰고 나면 뭔가 이렇게 쫀득하게 이렇게 광이 딱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괜찮더라고요. 저 순한 거 좋아하는데 얘도 뭔가 순한 느낌? VDL의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VDL이랑 같이 VDL 2021 팬톤 컬렉션에 라이브 쇼핑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브랜드에서 미리 보내주셔서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꽤 괜찮기도 하고 토너 크림보다 더 뽀얗게 톤업이 되는 느낌이라서 평소 토너 크림 좋아하시거나 파데 대신에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톤업 크림은 너무 허옇게 되거나 쉽게 각질 들뜨는 느낌이거나 뭔가 톤업이 되다가 안 되는 느낌도 많이 받아서 톤업 크림 고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프라이머 쓰면 확실히 좀 피부가 뽀얘지는 느낌이죠. 지금 벌써 목이랑 색깔 차이가 좀 화사하게 올라와서 요즘에 간단한 외출할 때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붉은기는 잘 안 가려주고 정말 리얼 톤업만 시켜주는 프라이머거든요. 확실하게 톤업용으로는 좋지만 붉은기나 홍조가 많다면 컨실러 같이 사용을 해주는 거 추천해요.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 뉴트럴 21호입니다. 이게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인데 랑콤 땡이돌이랑 완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만 원! 엄청 저렴하죠? 파데가 만 원인 건 또 처음 봤네? 만 원인데 안에 펌핑기가 같이 있어요. 이건 좀 센스 있죠?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커버력이 괜찮더라고요. 피부가 쫀쫀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마음에 들어. 만원대라서 확실히 부담없이 구매하기도 괜찮고 얘는 따로 테크닉이나 뭐 브러쉬 사용 안 해도 되고 퍼프로 뚱땅뚱땅 두드리면 밀착이 진짜 잘 되거든요?
제가 오늘 사용한 거는 뉴트럴 21호인데 생각보다 옐로우기가 조금 더 느껴져요. 같은 21호라도 조금 더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쿨 버전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카메라 가까이 쭉 당겼는데 커버력도 괜찮고 확실히 피부 요철도 좀 깔끔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괜찮죠? 좀 짙은 잡티들은 컨실러 사용해서 더 커버력 올려줄게요. 더샘 컨실러는 반톤 어두운 리치 베이지 컬러를 사용했어요.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싶어서 반톤 어두운 컬러를 사용했고요. 브러쉬로 얇게 펴서 밀착력을 높여주고 퍼프로 뚱뚱뚱 두드려줄게요. 지금은 컨실러까지 한 상태인데 커버력도 괜찮고 뭔가 이렇게 피부가 좀 쫀득쫀득하게 광이 올라오는 느낌? 에뛰드의 피지 속 팩트 사용해줄게요. 원래는 피부가 살짝 건조한 편이라서 좀 촉촉하게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외출을 해도 너무 칼바람이다 보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머리가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기초를 좀 촉촉하게 해주고 겉은 그냥 뽀송뽀송하게 마무리해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입술이 너무 없어서 립을 발라줄 건데 이니스프리의 제주 컬러피카 동백 릴리프 립 오일입니다.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동백 컬렉션으로 출시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릴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립오일을 잘 안 썼는데 얘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더 사야 되겠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원래 입술이 건조해서 립밤은 자주 바르는데 제가 입술색이 워낙 없잖아요. 그래서 컬러 립밤을 좀 잘 바르거든요. 이렇게 뭔가 땡글땡글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얘는 입술에 탕후루가 올라가 있어. 너무 예쁘죠? 물론 이니스프리에서는 메이크업용으로 출시를 했거나 립스틱 위에다가 사용하라고 했겠지만 저는 그냥 화장 안 한 상태로 어제도 발라주고 그 전날에도 발라줬는데 예쁜 거예요. 뭔가 생얼에도 입술색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괜찮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 또 찐 텐션이야. 너무 예뻐. 여러분 이거는 두 개 사야 돼. 저는 모르고 하나 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두 개 살걸. 너무 예쁘죠? 이제 쉐이딩으로 음영 먼저 넣어줄게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나 영업하고 싶은 제품들은 영상에서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숨길 수가 없나 봐요, 이 표정은. 그 좋은 거 보면 여기서부터 이미 광대가 올라가 있고 잇몸은 가뭄 나 있고 어떻게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이번에 이니스프리 동백 라인을 좀 많이 구매를 했는데 틴트도 예뻤지만 완전 아랑픽은 요거. 너무 예쁘죠? 입술밖에 안 보이네. 입술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여기 뽀뽀하고 싶어. 입술 너무 예쁘다. 진짜 입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자꾸 자랑하고 싶네. 가장 짙은 컬러 사용해줬고요. 브로우, 음영까지 한 번에 해결해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 아래쪽 그림자도 넣어줍니다. 애교살 그림자 넣을 때 아이브로우 펜슬로 넣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브로우 펜슬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쉐이딩 컬러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가 생기는 느낌이더라고요. 브로우로 그리면 너무 찍 그려놓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쉐이딩 컬러로 했을 때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겨서 이게 더 좋더라고요. 이니스프리 제주 컬러피커 동백 아이 팔레트인데요. 이니스프리에서 뉴트럴한 베이지, 핑크, 레드, 코랄 컬러까지 다양한 색 조합으로 출시를 했는데 글리터도 입자가 곱고 안에 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용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제일 짙은 브라운 컬러. 이 브라운 컬러가 음영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용도 또는 아이라인 대신 사용을 하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처음 사용하는 컬러는 동백 정원 컬러인데요. 뭔가 잘 구운 아몬드가 생각나는 컬러예요. 음영을 잡아주기도 좋고 콧대 윤곽을 살리기에도 괜찮아서 눈에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눈의 베이스로 사용을 해줬는데 컬러가 너무 예쁘게 올라가요.
눈 위쪽 음영을 넣어주고 눈꼬리에는 흰자 부분에만 가볍게 터치해줬어요. 눈꼬리 쪽이 너무 짧아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음영을 넣어주는 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뭔가 뮤트한 느낌의 핑크 컬러? 이쁘게 올라가죠? 발색도 생각보다 괜찮고 가루날림도 없어서 눈 위에 섀도우를 올렸을 때도 밀착력 있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아까 브라운 컬러로는 음영을 전체적으로 넣어줬다면 지금 동백꽃 망울 컬러는 눈동자를 중심으로 뒷부분에만 음영을 넓게 줄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눈꼬리 쪽에도 살짝 그림자처럼 조금 더 그림자진 것처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줘야지 음영을 넣었을 때도 더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다음은 동백나무 컬러입니다. 아이라인 대신이나 음영을 넣어주기에도 괜찮은데요. 오늘 제가 메인으로 핑크 컬러를 사용했잖아요. 눈이 부어 보이지 않으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지금 눈 앞머리를 브라운 컬러로 파주듯이 앞쪽 음영을 조금 깊게 넣어주는데요. 눈을 떴을 때도 음영감이 잡혀있기 때문에 눈이 덜 부어 보이고요. 눈 전체의 아이라인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눈 꼬리 부분에만 음영을 줘서 핑크 컬러가 답답하지 않고 탁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눈 앞뒤로 짙게 그림자를 넣어주니까 눈이 더 길고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가장 가운데 있는 동백 꽃다발 레드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를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빨간 컬러를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조금 조금 정말 살짝 살짝 언더는 조금. 근데 이거 제가 메이크업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예전에 했었던 두아살 메이크업의 그 팔레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조합이 진짜 괜찮아요. 완전 얘는 내 거야. 진짜 괜찮죠? 당겨주면서 위로 올리면서 뷰러를 해줘야지 속눈썹이 꺾이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뷰러하면 사람들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무섭대요. 자기 쳐다보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뷰러가 진짜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예쁘죠?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니스프리의 심플라벨 볼륨 앵컬 마스카라입니다. 이 심플라벨 마스카라가 비건이거든요. 제가 마스카라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좀 눈도 건조하고 뻑뻑한데 얘가 비건이라서 그런지 눈이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엄청 깔끔하게 올라가면서 뭉침도 적어서 학생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마스카라 뚱뚱한 게 좀 잘 안 맞으신 분들은 이거 심플라벨 완전 추천해요. 블러셔는 이니스프리의 제주 컬러피커 동백 블루밍 블러셔 핑크 카멜리아입니다. 출시가 되자마자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 핑크 카멜리아 겟했어요. 립 오일 패드로 살짝 닦아줬고요. 이니스프리 제주 컬러피커 동백 꽃잎 틴트 총 3종을 출시했는데요. 1번은 카멜리아 레드, 2번은 카멜리아 브릴, 3번은 카멜리아 베이지로 다양하게 컬러 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게 괜찮더라고요. 뭉침도 적고 뭔가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게 이니스프리 괜찮은데? 오, 너무 예쁘잖아?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잖아. 예쁘죠? 예쁘죠? 뒤집어지게 예쁘죠? 베이지가 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 어머!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손등 발색은 해봤는데 이렇게 입술에 발색해본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뭔가 뭉침도 적고 입술 주름도 잘 끼이지 않는 게 그냥 포슬포슬하게 잘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툭툭툭 두드려서 일단 먼저 펴주거든요. 그랬을 때 세로주름 부각도 적고 내 컬러가 너무 예쁘다. 됐다.